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인간관계라고 하네요. 이 인간관계가 원만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도 좌지우지한다고 하니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즐거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기업문화 전문가 조현수라고 합니다. 아,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뭐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의 근간 토대를 이루는 게 이제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에서도 이제 이런 관계의 중요성이 많이 증명되었다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연구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네. 구글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구글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네. 프로젝트?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냐?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기업을 보면 그 팀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인 팀, 뭐 고성과 팀을 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네.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사회학자, 무슨 인지심리학자,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들, 빅데이터 분석가들, 정말 다방면의 사람들이 네. 모여서 그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고, 2년에 걸쳐서 180개의 팀을 네. 구성을 하고, 네. 그 시간 동안에 팀별로 200번도 넘는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네. 결국은 여기서는 고성과 팀을 위한 어떤 포뮬라, 그게 뭔가 네. 그걸 찾고 싶었던 거죠. 아, 결국에는 이제 기업 회사는 이제 생산성이나 그 유익함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의 기대는 그런 거였어요. 정말 뛰어난 엔지니어들, 정말 뛰어난 개발자들, 정말 좋은 학벌과 정말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고성과 팀이 나올까? 아, 인재를 모아놓으면. 네, 아니면은 뭐. 아주 카리스마 있는 리더와 성실한 어떤 팀원들이 네. 모이면은 고성과 팀이 나올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팀 구성 중심으로 이제 시도를 해봤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연구가 1년이 넘게 지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인적 구성에서는 어떤 공통된 포뮬러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 그러면 과연 이 고성과 팀의 어떤 비결은 뭘까라는 네. 이제 질문을 다시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성과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 유형이라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뭘까에 좀 초점을 다시 네. 이렇게 바꿔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네.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 그러니까 고성과 팀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뭐였냐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낀다. 아, 그 팀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를 해도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해도 괜찮다. 네.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다. 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유대감, 네.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 게 고성과 팀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였군요. 특징이었어요. 네. 네. 재밌죠? 네,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진짜 똑똑한 우리가 인재 네. 아니면 정말 뭐 능력 있는 리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과
유대감을 맞아요. 얘기를 하는군요. 네. 네. 그리고 5가지 어떤 특징들을 찾아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말씀드리면, 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서로에 대한 아, 신뢰였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 네. 유대감에 의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말한 약속을 지키는 거, 내가 네. 언제까지 이 일을 끝나겠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일을 해내고,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 서로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는 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무의 어떤 분량이라든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뭐 계획 아니면 어떤 구조, 업무 그 보고 구조들이 되게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참 재밌는 건데 일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소명이 실현된다라는 경험을 하는 거. 아, 그게 네 정말 중요한 번째였어요. 말씀 같으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사회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주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어찌 보면은 전부 다이 다섯 가지 요소들이 정말 심리에 네. 그리고 어떤 관계에 어떤 돈독함에 되게 중요한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요소들이 가장 중요한 이 다섯 가지 요소들로 꼽히고 있겠군,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어떤 건강한 관계에 토대된 어떤 다섯 가지 항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선생님께서 보시기엔 진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얘기하는 그 건강한 관계란 게 뭐를 의미를 하는 건가요? 한번 우리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되게 건강하게 느껴지는 관계, 같이 있으면 뭔가 생기가 나고,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기 빨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생기가 있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생기가 있고, 뭔가 되게 편안하고, 뭔가 내가 성장하고 발전적인 에너지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관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 관계는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아, 나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을 어떤 꾸미거나 가감하거나 필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게 건강한 관계의 기반인 것 같고요. 그렇게 서로 어떤, 담백한 대화들, 그다음 편안한 대화들이 일정 시간 지속되면 둘 사이에 어떤 신뢰가 기반을 갖게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관계의 기반, 그 어떤 가장 간단한 모습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뭐 친구가 됐든 뭐 친지가 됐든 누가 됐든 그 건강한 관계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랑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 정말 이렇게 기가 충전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렇게 그 기쁨을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한테는 아, 건강한 관계가 정말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랑과의 만남이 건강한 관계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쵸. 예. 예. 근데 맞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우리에게는 이제 부모, 뭐 자식 관계, 뭐 자녀들과의 관계, 혹은 이제 가장 많은 생활을 하고 있는 뭐 직장에서의 뭐 상사, 동료, 이런 관계가 사실은 제일 밀접하게 많이 맺고 있는 관계일 텐데요. 네. 정작 그 관계는 잘안 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잘안 되는 걸까요? 맞아요. 정말 내 삶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정말 내 삶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항상 오해하고 오해받고 있다. 아, 오해하고 오해를 받고 네. 있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정말 가까운 관계들 사이에. 그렇죠. 내가 말한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또 말을 안 하거나 표현을 안 하면 또 모를 수도 맞아요. 있고, 그런 그렇죠. 것들이 다 오해로 쌓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소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결국은 본인이 경험하는 어떤 현실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여지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시간들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과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다른 내적 세계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식이나 생각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같이 있지만 같이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지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또 내가 한 말도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거는 항상 오해를 하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거는 서로 다른 세상이 만난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상이 만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자기 입장에서만 자꾸 듣고 해석하고 또 표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쌓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끔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마음에 맞는 친구나 마음에 맞는 뭐 동료를 만나는 거는 기적이다.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거의 수행이다. 그렇게 그쵸.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다시 말하면, 네.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좋은 관계는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끊임없는 노력. 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리 처음에는 정말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이 친구는 정말 나의 뭐 속을 다 내줘도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오해가 또 쌓이고 한순간에 틀어지는 게 그냥 태반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노력과 정성과 정말 말씀하셨듯이 수행이 없으면 그게 잘 유지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의 이런 이 관계를 그러면은 이제 건강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관계라는 거는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네.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좋은 퀄리티의 대화가 좋은 퀄리티의 관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기업 문화라든지 가정 환경이 어떤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 뭐 훌륭한 학생, 네. 뭐 좋은 딸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주어진 나의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네. 사람을 그렇죠. 그래서 대학 교육 만 하더라도 어찌 보면은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인재 양성. 네, 네. 그래서 어떤 자기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훈련보다는 정답 찾기 훈련을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거나 내 생각을 담백하게 이렇게 표현하거나 내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상대가 듣고 싶은 말, 어찌 보면은 그 상황에 이렇게 잘 이렇게 묻어갈 수 있는 말을 하면은 처음에는 뭔가 그게 되게 잘 효과적으로 잘 되는 네, 것 같지만 네. 그게 지속될 때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일치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나오는데 네.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말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어떤 불일치가 일어나고 관계가 건강하게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내 생각을 담백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내 생각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하기, 내 의도가 뭔지 네.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는 말하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솔직하게 나의 감정이나 입장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를 어떤 미덕으로 삼지 않았던 것 같으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도 어떻게 보면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말하기는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나의 입장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를 연습하라. 네, 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 네. 또 듣기는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기 사실은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말을 하려고 할때 내가 할 말, 어떤 말을 어떻게 하지, 뭐 어떤 타이밍에 하지, 이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지만 정작 내가 어떻게 듣지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옆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냥 끝까지 내말 하지 않고 듣고 있으면 그것이 잘 듣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듣는다라는 거를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뭔가 내 말이 전달되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할 네, 때가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니까 어떨 때는 저분이 막 엄청 막 리액션도 잘해주시고, 막귀 기울여 듣는 것 같은데 뭔가 잘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 있을 때는 진정성의 문제 아닐까요? 네, 네. 진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네. 사실은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그 말에 대한 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 그렇죠. 말이 맞나? 뭐 네. 틀리나? 아니면은 뭐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 맞아. 나도 저런 경험이 있었어 하면서 내 생각 속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눈은 상대를 바라보고 있고 리액션을 하고 있고 몸은 있지만 사실은 상대의 말에 대한 내 생각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 생각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게 되고, 또 정말 많은 경우에 이제 임원이라든지 어떤 기업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상대 얘기를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듣기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고 이런 감정과 느낌을 갖고 있구나, 그런 거를 공감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조언을 하기 위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서 계속 어떤 솔루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말을 할때 나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그렇죠. 그럴 네. 때는 어떤 공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제안들이 상대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종종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흔히들 우리가 경청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무조건 또 끝까지 참고 듣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제 기업에서 이제 뭐 대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뭐 효율성과 어떤 좋은 기업 문화에 되게 중요한 점이다라는 걸다 네.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 이런 말씀하세요. 아, 맞아요. 우리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대화가 없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회의를 딱 소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 한마디씩 다 하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회의를 할 때, 다 각자 자기 의견을 말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되게 솔직하고 담백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말을 해야 되니까 하는 말들이 그렇죠. 그게 나올까요? 또 하나의 의무가 돼서 맞아요. 뭔가 또 자기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상황에 뭔가 맞는 말을 또 생각해내느라고 맞아요. 애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문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위기, 말하면 우리가 관계라고 하면, 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눈빛과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이 사람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내 생각을 자꾸 조정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상대가 나에 대한 판단, 네. 평가, 혹은 어찌 보면은 상대가 자기의 어떤 방향으로 내 생각이라든지 내 행동을 자꾸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네, 약간 나의 그런 태도, 의도대로.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솔직하게 내 생각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듣고 보니까 우리가 뭐 가정이 됐든 기업이 됐든 이런 건강한 관계를 유지를 하려면 정말 듣는 거,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거를 이렇게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분위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건전한 그 문화 분위기는 어떻게 조성을 해줘야 될까요? 제가 이제 기업 문화를 컨설팅을 할 때, 네. 첫 번째 단계에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일단은 그 기업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인터뷰하고 설문을 해요. 결국은, 이 기업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 조직의 사람들이 서로 하고 있는 대화, 대화가 또 이렇게 둘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관계들이 얽혀 있고 그쵸. 엄청나게 많은 관계들 안에서 대화의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대화의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안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설문과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끄집어내죠. 우리가 요즘에 막 미세먼지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체크하고 미세먼지 심한 날은 뭐 밖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이 기업이 어떤 퀄리티의 대화를 서로 주고받고 구성하고 있느냐가 결국은 그 조직의 문화인데 어떤 조직들은 정말 막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 사람 누구의 잘못인가를 캐내서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뭐 물러가게 한다든지 뭔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렇게 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대화들이 많이 얽혀가는 조직도 있고 또 어떤 조직들은 되게 좋은 비전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사업이라든지 뭐 회의를 한다든지 그 안에 관계 안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묻어난다기보다는 그냥 비전 따로 가치 따로 그다음에 우리는 너무 할 일이 많고 효율성이 되게 중요하고 빨리 결과를 내야 되니까 정말 대화 안에서는 서로를 채근하고 뭔가 막 이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대화들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결국은 우리가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서로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기업 문화에 되게 중요한 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드러나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말의 방식들, 뭐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뭐 일하는 방식들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게 되죠. 아, 그러니까 그 조직에 뭐 가정이 됐든 뭐 회사가 됐든 그들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말 텍스트를 보면은 그 문화와 분위기와 환경을 다 추측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주 저는 이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표정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조직도 하나의 되게 커다란 유기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직도 사실은 어떤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기업을 떠올리면 맞아요. 아, 이 기업은 이런 성격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 이제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여러 조직이나 뭐 가정이나 사람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이제 뭐 건강한 관계도 있지만 서로 이제 막 반목하고 불평 불만이 쌓이고 이렇게 부정적인 대화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관계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그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사람이 같이 모이면 서로 오해하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조직, 기업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스스로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정말 좋은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컨설팅을 할때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불평과 불만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아, 오히려. 그렇죠. 그거를 오히려 다 쏟아내라고 유도를 그렇죠. 해주시는군요. 네. 재미있는 거는 그 불평과 불만이 공통적인 불평과 불만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같은 조직 그렇죠. 내에서는. 근데 다 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뭔가 하나의 제안으로 하는 그런 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은 생기를 갖게 돼요. 가정이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찾는 것이 미덕이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고 네. 결국 너가 소화를 해야 되고 너가 참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관계가 다 자유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힘들고 내가 불평하고 불평이고 불만스러운데 그거를 참는다고 없어지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어떻게 하면은 상대를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나 스스로가 죄책감이나 어떤 죄책감을 갖지 않고 이거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안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혹은 이걸 어떤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로 할수 있는지 그런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유난히 화병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화병이라는 병도 사실은 자기 어떤 불만이나 어떤 그 괴로운 점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화를 내는 걸로 막 쏟아 놓으시거나 아니면 뭐 꾹꾹 참아서 그냥 가슴에 쌓아두거나 하면서 화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도 사실은 이런 방법을 좀 효과적으로 응용해봐도 좋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정말 참는 게 단은 아니다. 참는 게 미덕은 아니다. 결국은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힘들면 결코 나한테 좋은 말이 나올 수 없고 친하게 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를 제대로 내라. 화를 무조건 참기만 하든지 무조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제대로 표현할 줄 아는지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되게 재밌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불만이 쌓이면 화가 되는데, 불만이라는 거는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건데, 지금 현 상태는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지금 상태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게 누구 잘못인지, 뭐이 부분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사실은 그게 되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프로젝트로 전환될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평소에 이제 그 생동감 있는 관계는 영감이 있는 관계다. 그 말씀을 자주 하셔서 좀 그게 정말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영감이 살아있는 관계란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생동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생동감이라는 거는 내 생각을 내가 표현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생기를 갖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많은 조직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각자의 생각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그 각자의 개성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 조직이 결과를 내고 한 방향으로 갈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네. 해요. 그게 서로 상충되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되게 재미있는 거는 서로 다른 모습들, 서로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막 부딪히고 뭔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뭔가 방향이 이렇게 어떤 앞으로 막 이렇게 일관적으로 가는 어떤 방향성이 잠깐 멈추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되지만 되게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중심점을 찾아가게 돼요. 그거는 제가 어떤 기업에서 컨설팅을 하든지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서로의 생각들을 충분히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그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그게 결국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훨씬 더 나은 방법들이라든지 뭐 훨씬 더 이렇게 빠른 속도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요가를 하는데
제가 물구나무서기 자세 혹시 아시죠? 네. 제가 처음에 그 물구나무서기 자세를 할때막 엎어지고 막 흔들리고 막 몸에 힘도 엄청 들어가고 되게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그 중심을 찾으면 이렇게 정말 몸은 계속 이렇게 중심을 찾아가면서 뭐한 10분, 20분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동감이 있는 조직이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표현을 낼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함께 할수 있는 것이 생동감이 있는 조직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서로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감동을 또 서로 나누게 되는데 또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감사한 거, 상대가 나한테 준 어떤 따뜻함, 뭐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줬던 것들, 네. 그럴 때 그걸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쑥스럽죠. 맞아요. 그거 쑥스럽죠. 표현하는 게 되게 어색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도 사실은 뭐 집에서의 관계에서도 뭔가 되게 감동을 받거나 뭔가 좋은 느낌이 들때 그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를 않는데 저는 이제 항상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때 그런 서로의 감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도움을 준 거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항상 가져요. 근데 그랬을 때 정말 어떤 연결이 되고 서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그 관계 안에 어떤 생기가 생기는 것들. 그쵸.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영감이나 감사함이나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표현하는 것이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듣고 보니까 그 조직 내에서도 이제 그렇고 우리가 가정 내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그거는 중요한 팁 같은데요. 맞아요. 네. 보통은 제가 한번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유치원에 픽업을 하러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아이를 네. 반기면서 뭐, 오늘 하루 잘 지냈니? 어땠니? 이렇게 되게 그런 그죠. 게 아니라 네. 엄마들이 애 옷이 흐트러져 있는 거, 뭐 가방끈이 어떻게 된 거, 뭐 얼굴에 묻은 거 이런 거를 먼저 아이를 보더라고요. 보자마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뭔가 잘 되지 않는 거, 뭔가 완벽하지 않은 거, 뭐 흠, 이런 것들에 먼저 눈이 가게 돼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내가 발전하고 있는 거, 오늘 잘한 거, 좋았던 거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서로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잊게 되고 부족하고 나쁜 것들 쪽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서 그걸 고치고 극복하고 맞아요.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말씀을 진짜 듣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탁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는 항상 이제 저를 보면 아, 뭐 요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왜 이렇게 뭐 조금만 더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잘못을 이제 좋은 의도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만 그런 분이 또 계시고 항상 저를 보면 뭐 이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두 명을 이렇게 만나러 갈때 마음가짐이 정말 다른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생기가 돌고 마음에 네, 이런 막 이렇게 활기차게 가는 마음부터가 달라지는 것 같고 나를 항상 지적하고 뭐라고 이제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아, 또 뭐가 잘못된 거 없나? 하고 또 마음을 추스리게 되고 이렇게 열리는 것보다는 다치는 기운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보면은 생동감이 있고 영감이 있는 조직들은 피드백이 활발한. 그러니까 다시 네. 말하면 우리가 판단과 평가 그리고 피드백은 되게 다른 거죠. 그렇죠. 판단과 평가는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들에 의해서 이게 미리 뭐될 거다 안될 거다 뭐 어떤 누가 옳은가 그른가 누가 그렇죠.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게 어떤 판단과 평가라면 피드백은
어떤 계획을 세워보고 어떤 의도를 세우고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랬더니 아, 어떤 것들은 의도대로 작동을 하고 어떤 것들은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아, 그러면 우리가 다음엔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게 결국은 네. 피드백이죠. 그래서 네. 이렇게 영감과 생동감이 살아있는 조직들은 뭔가 계획하고 자기 생각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활발한 어떤 생물 같은 그런 다이나믹을 갖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관계, 영감, 생동감, 그 문화, 이게 다 하나하나, 하나도 이제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각각의 발휘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이제 건강한 조직도 되고, 건강한 가정도 되고, 예, 건강한 관계도 되는 관계가 되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선생님, 이렇게 많은 직장인들을 만나보시잖아요. 네. 근데 그들 직장인들은 물론 뭐 다양한 고민들을 갖고 계시지만 어떤 고민을 제일 많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이 너무 이렇게 막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하는 직장인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든 점들은 되게 다양해요. 어떤 분은 뭐 관계, 정말 되게 힘든 뭐 직장 상사를 만났던지 아니면 팀원들이 뭔가 되게 능력이 안 돼가지고 막 자기가 일을 다 한다든지 또 어떤 분은 이 조직에 나의 미래가 있을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앞서간 그 상사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조직에서 10년, 20년을 몸을 담았을 때 저런 모습일 텐데 저게 내가 원하는 모습일까? 이런 거. 아니면은 개인적인 삶과 자기 어떤 그 직장에서의 삶이 이렇게 같이 잘 어우러지지 못하고 한쪽을 희생해야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러니까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거는 다양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공통점은 그거를 참고 견디고 있다라는 건것 같아요. 아, 네. 다시 또 보면은 되게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아,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 뭐 우리 팀은 이래. 뭐 우리 팀장은 이래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참는 거야라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회사라는 게 뭔가 회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돼 있고 그 팀도 그 팀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돼 있고 관계도 너와 나로 구성돼 있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네. 결국 거기에서 나는 항상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항상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그렇죠. 다시 말씀이시죠? 말하면 그게 그 모습으로 유지되는 데는 내가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일정한 에이, 몫으로는. 아. 그 얘기를, 아,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야? 이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거기서 뭔가 내가 조그만 힘이라도,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뭔가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 팀장을 모르셔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 회사를 그렇죠. 몰라서 내가 그래요. 하나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요? 막. 아니면 내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어떤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건 되게 어렵지만, 지금 어떤 이 나에게 처해 있는 어떤 환경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건지에 대해서는 내가 바꿀 수 있죠. 그건 이렇게 바꿀 수, 정말 내 손가락을 움직이듯이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의 문제점들을, 뭐 아니면 우리 팀에서 어떤 관계 문제점들을, 내 가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내가 뭘할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 상대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근데 찬스는 50대 50이죠. 적어도. 그쵸. 그냥 내가 아 어쩔 수 없어. 아 참아야지. 버텨야지. 퇴직 때까지만 잘 버티면은 그돈 갖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낼수 있고 어떤 제안을 할수 있고 뭘할수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듣고 보니까 우리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이제
건강치 못한 관계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상대방이 저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 관계가 좋아질 거야라고 계속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변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작 변해야 할 거는 이제 내가 먼저 변해야지 우리의 관계가 변할 수 있고 또 내가 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어떤 나의 말, 커뮤니케이션, 소통 방법인 것 같으네요. 네. 네, 그래서 나의 소통 방법만 바뀌어도 우리의 관계가 정말 훨씬 효율적으로 건강하게 바뀔 수 네.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선생님께서 이제 보실 때, 아까 조직 문화, 이렇게 어떤 가정 내의 분위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해하는 분명히 그 요소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의 가장 큰 요인이 뭔가요? 가장 큰 요인은 탓인 것 같아요. 아, 누구 탓? 누구 탓이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지금의 어떤 상태가 유지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아,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래? 아니면 누구 잘못이야?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어떤, 남 탓이네요. 그쵸? 태도. 네. 그게 결국은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사람 한 만약에 이게 한 사람의 잘못이라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뭐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책임을 지고 뭔가 부당한 뭔가를 받는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쵸. 이 환경이나 지금 조건이 네.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 않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누구 잘못이야라는 거를 드러내고 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네. 되게 많은 조직이나 가정에서 이게 누구 잘못인지,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쪽으로 대화가 가기가 쉬운데, 탓을 한다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서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상태는 뭔지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할수 있다면 항상 변화는 가능한 것 아, 같아요. 그럼 이제 남 탓을 하지 말고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남 탓하게 돼 있거든요. 네. 정말 습관적으로, 아, 이건 누구 잘못이야. 왜냐면 내 눈은 나를 향하기보단 항상 밖을 향한 게 그쵸,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탓을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안 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결국은,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고 할 때, 불만스러운 상태에 대해서 되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첫 번째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좀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살펴봐라. 그렇죠. 네. 이때 되게 중요한 거는 일어나는 일 중심으로, 어떤 객관적인 상황 중심으로 보고 그것과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약간 분리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아, 같아요. 팩트 위주, 그러니까 사실 위주로 내 그렇죠. 감정이나 내 생각을 자꾸 이입시키지 말고 이 상황 전체를 정말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이 첫 번째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 내가 이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라는가? 혹은 상대에 대해서도 이 상황이 지속된다라도 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서로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라면은 노일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뭔가? 아, 우리가 네. 원하는 현실은 뭔가? 그래서 서로 함께 어떤 비전을 만든다거나 어떤 계획을 세운다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뭘할수 있고 너는 뭐할수 있고 우리가 뭘할수 있는가? 구체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문제는 거기까지는 되게 쉽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다음엔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계획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피드백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우리 계획은 이랬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이게 이렇지가 않구나. 그러면 계속 조정을 해가면서
어찌 보면은 이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깨어서 대화하고 조정해 나가고 하는 그런 적극성이 되게 요구되는 것 같아요. 만들어가는 과정이군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 말씀 중에 효과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정말 네. 서로 간의 소통에 있어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언짢지 않게 하면서도 효과적인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상황이 잘못되거나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거나 했을 때, 되게 재밌는 사실을 제가 한 가지를 아, 네. 발견했는데, 그 뭐냐면, 아무도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그쵸, 거예요. 그쵸. 사실은 다 좋은 의도로, 맞아요. 되게 좋은 뜻으로, 막 되게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결과가 실패나 안 좋게 됐을 경우, 혹은 결과가 상대한테 상처를 주거나 뭐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피드백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상대의 어떤 의도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 게첫 번째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는 이것을 자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무엇이 계획을 했고 뭔가를 실행을 했는데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는가?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가? 옳은가 그른가라는 어떤 기준보다는 네. 뭐가 제대로 작동했고 그렇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하고 의도한 바대로 이게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행동 중에서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온 행동이 있는가 하면 행동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되게 서로 얘기할 필요가 있죠. 네, 진짜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진짜 우리 뭐 가정이 됐든 조직이 됐든, 우리의 이 건강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듣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쌍방향 소통, 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정말 내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한 말과 배려와 공감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